라인만 뽑아가지고.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어려울 거 없어.
지수가 앞으로 더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2017 대학 배우리그 경기대학교 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내 경기대학교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수 입장. 경기대학교 교과가 있겠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과가 있겠습니다.
갑시다.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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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지. 아 힘들다. 好好好
네, 경남에 위치한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지금부터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경기, 이곳 진주에 위치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 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자, 일단은 양팀 모두 잘 치르고 있는 시즌이긴 합니다만 성적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홈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오전 3승 2패 6위를 기록 중이고, 오늘 방문팀인 경기대학교가 오전 4승 1패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양 팀이 세트 득실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0.9, 경기대학교가 3.0으로 왜 2위 팀을 보여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홍익대학교가 이번 시즌 파란을 일으키면서 오전 전승을 일으키면서 5승으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 선두권 자리를 노리기 위한 이 경기대학교의 방문 경기, 그리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그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기 위한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상위권 팀과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득점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경기대학교 지금 주장 선수죠, 백넘버 6번의 이대원 선수, 오늘도 아마 선발 출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역시 주전 세터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관중들도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날씨도 참 좋고요. 득점 부분에서 큰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410포인트, 경기대학교가 오히려 점수가 적군요, 383포인트. 하지만 점수 득실에서 0.95포인트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0.95포인트, 경기대학교가 1.2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자, 경기대학교는 오늘도 에이스인 12번 선수죠, 황경민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한다고 하고요. 자, 홈팀 이제 흰색 상의 유니폼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백넘버 3번 김인혁 선수가 오늘도 선발 출장을 합니다. 양 선수 이제 팀의 주포이자 주 득점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홈팀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인혁 선수가 네, 화면 중앙에 보이고 있군요. 김인혁 선수 기록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현재 124포인트를 득점하면서 전체 선수 득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팀은 6위로 처져 있습니다만 과기대는 역시 이 김인혁이라는 자원이 건재하고, 선발 명단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선수들이 있죠. 지금은 또 화면에 백넘버 4번의 김다용 선수가 나오는데요, 김다용 선수는 이곳 진주가 고향이라고 합니다. 진주 동명고 출신들이 이제 양팀에 모두 배치가 돼 있는데, 김다용 선수도 진주 동명고, 그리고 팀의 에이스 김인혁 선수도 이곳 진주에 위치한 대구명문 동명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경기대학교에도 동명고등학교 출신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일단 명단 등록상으로는 제가 이제 한 명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정성환 선수군요. 정성환 선수가 이제 2학년의 센터인데 백넘버 7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선발 출장을 한다고 합니다. 마침 또 이제 화면 중앙인데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서브 연습을 아마 하는 것 같군요. 장신의 센터 정성환 선수도 이곳 고향에 오랜만에 찾아와서 방문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오늘 선발 명단을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이 선수가 바로 경기대학교 센터 2학년에 재학 중인 신장 196cm의 선수, 이곳 진주가 고향인 정성환 선수입니다. 오늘 또 마침 동명고등학교 선수들이 선배들의 경기를 도움을 주기 위한 봉사활동을 위해서 이곳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홈경기장을 또 방문했더군요. 자, 조금 전 하던 말씀을 좀 하던 말을 좀 이어가서 선발 명단입니다. 네, 이 선수들이 진주 동명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마침 또 카메라에 잡아주시는군요. 이 선수들도 이제 곧 엘리트 코스를 착실하게 밟아가면서 이 선배들의 전철을 이어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선 자, 홈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선발 명단입니다. 자, 표현우, 김용근, 김인혁, 박형경, 강탄구, 김태환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방문팀 경기대학교, 오늘은 또 최연규 선수가 벤치에서 출발을 하는군요. 자, 이대원, 박상훈, 김정민, 에이스 황경민, 그리고 최명근 선수가 오늘 선발이고 정성환 선수가 그 뒤를 마치겠습니다. 역시 리베로에는 또 오은열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더군요. 자, 전문 리베로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이제 한 명밖에 없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죠. 3학년에 재학 중인 황동선 선수가 오늘도 벤치에서 준비를 하고 있군요. 자, 지금 저희가 오늘 경기장 사정상 감독분들의 표정을 자주 잡아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김형태 감독, 그리고 경기대학교 자, 언제나 이
장발의 이상열 감독이죠. 네, 이상열 감독을 마침 잡아주시네요. 항상 저 머리 스타일 고수하시더군요. 오늘 이제 경기 전에 양팀 감독이 앉아 한참 대화를 나누셨는데요. 오늘 대화의 주제는 결국 양팀의 이제 주축 선수들에 대한 대화가 많더군요. 현재 득점 2위인 김인혁 선수와 이제 황경민 선수의 대결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95년생 김인혁 선수 그리고 96년생인 황경민 선수 양학교 이제 3학년에 재학 중인 두 선수인데요. 두 선수의 현재 활약과 그리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서로 견제 아닌 견제를 하시더군요. 자, 이제 경기장 정비가 끝난 후에 주전 선수들 소개가 또 있겠습니다. 예, 주전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군요. 이제 방문팀인 경기대학교 선수들. 자, 오늘 최현규 선수가 벤치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예상했던 선발 명단이 포진돼 있습니다. 박상훈, 이대원, 김정민, 황경민, 최명근, 정성환 그리고 오은열 선수까지 준비를 하고 있군요. 자, 오늘 주부심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지환. 네, 임지환 주신. 부신 윤충걸. 네, 윤충걸 부신께서 인사를 하시는군요. 선심 1번 최. 자, 선심 소개가 이어지는 틈에 다시 한번 양 팀의 순위와 기록에 대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현재 리그 6위입니다. 3승 2패를 기록 중이고 경기대학교 홍익대학교의 한 순위 뒤진 4승 1패 현재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세트 득실에서 0.9와 3.0 그만큼 경기대학교의 서브가 좋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대학교의 리시브와 디그에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또 기대가 되고 득점 부분에서는 과학기술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총득점 410점 경기대학교가 383득점을 올려냈고 자, 이제 실점 부분이 중요하겠는데요. 득실에서 0.95 이제 중위권을 가르는 순이죠. 5위냐 6위냐를 이제 1.0으로 저희가 가르게 될 텐데 0.95의 점수 득실 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가 1.2의 점수 득실이군요. 자, 방문팀 경기대학교 선수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주전 세터 주장 이대원, 박상훈, 김정민, 에이스 황경민, 최명근, 정성환 선수 그리고 오은열 선수까지 소개가 이어집니다. 네, 이상열 감독이군요. 이분은 이상열 감독입니다. 이상열 감독도 참 망부석 같은 그런 스타일의 감독. 네, 김태환 선수를 필두로 홈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선수들 소개가 있습니다. 자, 표현우, 김용근, 김인혁, 에이스 김인혁이죠. 그리고 박형경, 강탄구 선수가 들어옵니다. 리베로는 황동선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래 저희가 시즌 시작할 때 큰 역할을 기대했던 이창윤 선수는 오늘 벤치에서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분이 김형태 감독이시죠. 자, 아마 저분들 이제 분홍색 상의를 입은 분은 이곳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배구부 서포터즈로 보이더군요. 저희 중계석 이제 왼편으로 발 디딜 틈 없는 많은 관중들이 현재 찾아와 있는 이곳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홈경기장입니다. 자, 이분들이 아마 흰색 저 풍선이 서포터즈 분들 같고요. 그 옆으로는 또 관계자분들 그리고 학생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이제 흰색 풍선을 든 분들은 서포터즈에게 저 풍선을 또 받아가더군요. 자, 양 팀의 선수들 확인이 있습니다. 부심의 선발 명단 확인과 동시에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일단 센터들을 빼고 리베로를 먼저 투입하는 양 팀. 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제 6강의 이제 싸움을 이어가기 위한 경기 그리고 1위 홍익대의 선두 자리를 넘보기 위한 경기대학교의 방문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브 방문팀 경기대학교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세트 득실에서 3.0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경기대학교 서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부심의 장내 정돈 이후에 첫 번째 서브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주전 세터 이대원의 서브 그리고 선취점을 만들어내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자, 김태환 선수가
팀의 오늘 첫 번째 서브를 준비하는군요. 리베로 오은열 선수 단단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김태환의 서브, 강한 서브가 있었고 세팅 먼 방향을 봤군요. 맞받아치는 최명근입니다. 아, 최명근 선수 오늘 이제 최현규 선수 대신에 어포지스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레프트에서 득점. 자, 서브. 자, 여기서 속공이 맞지 않았어요. 아, 이 속공을 타이밍을 놓쳤군요. 넘기지 못하면서 실점. 아쉬워하는 감독의 뒷모습 김영태 감독입니다. 자, 지금 세팅도 괜찮았는데요. 강탄구 선수가 타이밍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강한 서브 네트 맞고 넘어오는 행운의 서브. 일단 세팅 하지 못했고 리시브 됩니다. 라이트에서 다시 레프트에서 받아치는 공격. 오은열이 받기 힘든 각도였군요. 자, 이 선수가 현재 리그 득점 2위를 달리는 김인혁 선수입니다. 김인혁의 오늘 첫 득점이 나오는군요. 일단 초반 팽팽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강탄구 선수 공격에서 범실이 있었습니다만 서브에서 오은열의 리시브. 세팅 방향 뒤쪽 라이트에서 공격. 자, 사이드 4를 맞추고 말았군요. 블락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사이드 4에 맞으면서 경기대학교의 득점. 자, 주전 센터 지금은 김정민 선수, 순천제일고등학교 출신. 자, 방향이 잡히죠. 블락 라인 그리고 넘기지 못했네요. 자, 김인혁에 대한 의식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지금도 최명근, 박상훈, 정성훈 선수가, 정성환 선수죠. 세 선수의 블락킹. 그리고 이어지는 센터 김정민의 서브. 센터 쪽에서 세팅이 결국 레프트입니다. 자, 김인혁 오늘 점수 득점 초반부터 많이 올려내고 있군요. 김정민이 물러나고 이제 에이스 김인혁의 서브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이곳 진주를 방문해서 중계를 했습니다만 시험 기간인 탓에 학생들이 많지 않았는데 오늘은 저희 중계석 옆에도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군요. 자, 서브 범실로 다시 실점 두 점 차. 그리고 서브를 준비하는 최명근. 자, 왼손에 강한 서브 휘어져 나가는군요. 자, 지금도 폴 바깥쪽으로 공이 넘어갔어요. 스코어 석 점차. 제가 이제 망부석이라는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이상열 감독 항상 저 침착함을 잃지 않는 감독입니다. 아쉬움을 물론 때때로 표현하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최명근. 아, 강한 서브가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자, 기록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최명근이 선발 출장했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자, 최명근의 서브 득점으로 세트 득실 0.9와 3.0의 차이를 볼 수 있었던 1세트 4분의 시간입니다. 현재 스코어 넉 점 차. 스코어 3대 7에서 자, 김형태 감독의 작전 타임 요청입니다. 자, 지금 홈팀입니다만 초반 이른 시간에 작전 타임 요청이 나왔군요. 서브에서 실점을 한다는 것은 결국 리시브에 대한 부담감이 드러난다는 건데요. 황동선 선수에게 지금 코멘트가 많이 가는군요. 자, 팀의 유일한 전문 리베로 황동선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서브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숭림고등학교 출신 어포지 스트라이커 최명근의 서브입니다. 네트 맞고 이번에는 강하게 넘어가지 못했군요. 세팅 왼쪽에서 김인혁 살려냅니다. 자, 정방향이 아닌 왼쪽에서 이게 블락이 되네요. 자, 멋진 블락킹. 공격 시도를 해봤던 김태환. 아, 박상훈 선수죠. 박상훈 선수의 공격 시도 그리고 김용근의 블락 득점입니다.
자, 세팅 방향이 또 읽혔네요. 여기서 휘슬. 자, 지금은 오버 네트를 선언했네요. 네트 오버예요. 최명근의 네트 오버, 스코어 두 점 차. 서브의 박현경. 자, 역시 레프트 쪽으로 쏠리는군요. 세팅 그리고 정면에서 파이프 공격. 자, 김인혁의 지금 파이프 공격은 예상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 맞아 들어갔군요. 김영태 감독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계속해서 서브 박현경. 약간 흔들렸죠. 구위에서 살려냅니다. 다시 일단 넘기고 세팅 빠른 속공으로 마무리. 정성환의 득점. 자, 지금도 블락 라인이 좌우로 잡히니까 센터에서 속공으로 마무리를 냈습니다. 4학년 이대원 선수의 노련미를 볼 수 있었던 장면. 그리고 이어서 레프트 박상훈 서브 준비. 자, 이번에도 속공이죠. 다시 한번 라이트에서 받아치는 천혜기 득점. 석점 차. 최명근이 어퍼짓에서 오늘 활약이 대단하군요. 황경민과 김인혁의 득점 대결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만 지금 최명근과 김인혁의 대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브 방향 황동선 쪽이었군요. 역시 레프트입니다. 자, 레프트에서 떠오른 선수 백넘버 1번입니다. 김태환의 득점. 자, 지금 윙 스트라이커로 뛸 수 있는 선수들 이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는 김인혁과 김태환, 또 경기대학교에는 박상훈과 황경민이 버티고 있습니다. 서브를 준비하는 홈팀 센터 김용근. 이번에도 속공 마무리. 자, 이대원이 오늘 정성환과 합을 많이 맞추네요. 속공 득점을 했던 정성환 곧바로 서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전히 석점차 이대원의 사인. 황동선의, 아, 여기서 또 네트 오버가 나왔군요. 이번에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네트 오버입니다. 넉점 차. 약간 욕심을 부려봤군요. 박현경 선수 네트 오버. 자, 지금도 네트 근처에서 세팅. 왼쪽에서 다시 한번 김태환이군요. 3학년에 재학 중인 김태환. 자, 그리고 주장 표현우의 서브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어퍼짓을 봤군요. 자, 지금도 저는 백어택을 예상했는데 최명근 방향입니다. 황경민을 많이 쓰지 않고 있는 경기대학교. 자, 세팅 방향 볼까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만 밖으로 빠져나가는군요. 자, 지금 세트가 네트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김인혁이 타점이 좋은 선수입니다만 지금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장 이대원. 황동선 세팅 이번에는 좋군요. 각도가 좋았습니다. 여전히 득점 마무리 김인혁. 본인이 현재 웬 리그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활약. 자, 오늘 김인혁과 로테이션에서 좋은 활약을 또 보여주고 있는 김태환입니다. 강한 서브 드라이브가 제대로 걸렸군요. 속공이 아닌 어퍼짓에서 이번엔 레프트에서 좌우로 흔들면서 득점. 지금도 최명근이군요. 자, 이 황동선이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다섯 점 차. 자, 그리고 지난 겨울 발목 부상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에이스 황경민. 아, 좋은 서브예요. 여기서 일단
공간을 봤습니다만 인이 선언됐군요. 센스 있는 김인혁의 득점. 자, 지금은 강한 스파이크를 예상했습니다만 센터 라인이 모두 놓치고 말 정도로 센스 있는 득점. 그리고 이어서 강탄구의 서브. 세팅 방향 라이트에서 오늘 어퍼짓에서 최명근의 득점 굉장히 많습니다. 천혜기 선언 여전히 5점 차. 세트 득실의 그 차이가 이번 경기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서브의 김정민. 자, 지금도 속공이 먹혀들었군요. 이번에도 센터 라인이 아닌 레프트에서 떠오른 김인혁의 득점. 넉점 차에서 에이스 김인혁 앞선 서브에선 범실이 있었습니다. 이번 서브 들어왔군요. 인 서브 에이스 그리고 팀 에이스 김인혁 석점 차. 홈관중들의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다시 보시죠. 자, 여기서 자 라인 침상에 떨어진 것 같군요. 다시 한번 김인혁 강한 서브. 이번에도 드라이브가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후위에서 일단 넘기죠. 아, 지금은 글쎄요, 황동선의 스텝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박상훈의 후위 공격 그리고 득점. 그리고 서브에 오늘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최명근. 아, 이 왼손 서브가 역시 강력하군요. 넘깁니다. 디그 이후에 빠른 공격. 아, 지금도 타이밍을 잘 잤어요. 긴 채공 시간에서 정성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작전 타임 요청. 자, 김영태 감독. 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배구부가 이제 2009년에 창단됐습니다. 2011년 춘계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이제 정영호 선수, 정민수 선수, 용동국 선수까지 2014년 창단 이후 첫 졸업생들이 모두 프로에 진출했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오늘 경기 넉점에서 5점 차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포지션상에서 일단 신입생을 뽑지 못했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이기 때문에 벤치 자원에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선수 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김영태 감독 입장에서는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 수밖에 없겠고요. 다시 한번 최명근의 서브, 네트를 넘긴 공, 그리고 레프트에서 선행이 득점. 자, 지금은 일단 디그를 시도해봤습니다만 최명근의 포메이션이 적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형경의 서브 세팅발. 지금도 중앙에서 속공이군요. 아, 센터 이대원과 정성환, 그리고 오포짓에서 최명근 주 득점 라인이 있군요. 5점 차. 자, 그리고 서브를 위해서 이재준이 교체 투입됩니다. 경북 사대부고 출신 2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자, 왼손 서브 방향이 읽혔어요. 그리고 레프트에서 블락에 성공합니다. 자, 지금도 천애기가 아닌가 선수는 라인을 쳐다봤습니다만 주심은 고민하지 않고 선심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준. 자, 따라가던 형세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경남과학이대. 지금 맞받아치는 속공이 있었습니다만 레프트에서 이득점 원도 괜찮군요. 자, 김인혁에 이어서 레프트 뒷공간, 라이트 뒷공간이죠. 빈 공간을 노렸던 김태환의 득점. 자, 김태환 선수 초고등학교 출신, 신장 188cm의 레프트입니다. 자, 서브를 위해서 임수혁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서브 좋았군요. 자, 지금 일단 인이 선언됐어요. 아, 맥이 빠지네요. 자,
자, 조금 전 멋진 공격을 보여줬던 김태환이 라인선 상이라고 판단한 주심 선심을 한번 쳐다봤습니다만 정정은 없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 공이 그대로 넘어갔어요. 아, 예, 김태환이 아쉬워하는 표정. 세팅 그리고 시간 차였습니다만 다시 리시브 이후에 랩트에서 블락에 성공하는 강탄구. 센터 강탄구의 블로킹 그리고 넘기지 못한 에이스 황경민입니다. 자, 그리고 서브의 주장 표현 세팅 방향 잘 봐야죠. 지금도 속공이었는데 살려냅니다. 일단 넘기면서 다시 세팅 랩타 황경민이군요. 6점차 앞선 공격 실패를 또 만회하는 랩 황경민의 득점 그리고 팀의 유일한 리베로 황동선 이미 땀에 흠뻑 젖은 모습입니다. 아, 네트 오버 선언되지 않았군요. 다시 한번 황경민의 득점 7점차 주전 세터 그리고 주장 이대원. 자, 방향은 일단 황동선이 잘 읽었습니다. 나갔어요. 천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천액이를 선언하네요. 터치아웃입니다. 김인혁의 천액이 득점 16-22. 자, 좀처럼 움직임이 없는 이상열 감독이 움직임을 보였고 결국 선심과 부심이 주심에게 다가갑니다. 자, 선심의 선언은 천액이가 되지 않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만 주심이 천액이를 선언했습니다. 자, 주심의 판정은요? 아,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의 스코어가 인정됩니다. 15-23. 주심이 판정을 정정했습니다. 15-23에서 자, 리시브 이후에 좋은 공격이 나오는군요. 자, 오늘 김태환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군요. 아쉬워하는 오은열. 오은열 선수도 진주 동명고등학교 출신. 이곳 진주가 고향입니다. 이제 오늘 선발 출장한 정성환과 함께 이곳 진주 출신인 오은열 경기장에 또 모습을 드러냈군요. 자, 멀리 봤어요. 자리를 잡고 있던 최명근. 지금은 이동 공격을 예상했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만 레프트에서 최명근이 있었습니다. 세트포인트 그리고 에이스 황경민. 자, 황경민의 강한 오른손 오은열이 잘 받아냈고 아 지금 황동선이 잘 받아냈군요. 자, 블락킹이 천액이로 인정이 됩니다. 터치아웃 한 점 따라가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박상훈의 터치아웃. 계속해서 강탄구에서 플랫서브 좀 급했어요. 중심이 많이 흔들렸던 세트. 최명근이 뛰어봤습니다만 세팅에서 이미 흔들렸습니다. 6점 차까지 세트 포인트에서 점수를 내지 못했던 경기대학교. 계속해서 강탄구입니다. 플랫서브 좀 길었죠. 그리고 평범했던 서브 랩트에서 마지막 박상훈의 득점이 나옵니다. 세트코 1-0 한 점차 앞서 나가는 경기대학교 18-25로 첫 세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중계 이어가겠습니다. 이곳은 진주에 위치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계 이어드리겠습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진주에 위치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양 팀의 이제 주요 활약한 선수들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 역시 경기대학교 선발 출장한 라이트의 최명근, 오퍼짓에서 오늘 많은 득점, 그리고 이대원과 함께 속공 득점을 했던 정성환이 눈에 띄었고, 오늘 홈팀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역시 김인혁이 득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찬가지 윙스트라이커인 김태환이 득점을 돕고 있군요. 자, 주전 선수들이 여전히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 있는 상태. 세트 포인트였던 마지막 포인트 득점을 했던 박상훈도 본래 포지션은 이제 레프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황경민과 함께 윙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고생을 해주고 있군요. 네, 아마 본인들이 화면에 나온다는 걸 아는 것 같군요. 네, 오늘 학생 관중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완연한 봄이죠. 완연한 봄과 초여름의 경기에서 경기장에서 관람을 하고 있는 홈팀을 응원하는 관중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먼 거리를 달려온 원정팀 경기대학교 1세트를 18대 25로 가져와 있는 현재 상황에서 2세트. 자, 출전 선수에 대한 점검이 또 있었군요. 아, 경기대학교 원정 응원단도 찾아와 계시군요. 네, 제가 일찍이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화면에 경기대학교 원정 응원단의 모습도 함께 또 잡아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홈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서브로 2세트 시작되겠습니다. 첫 서브를 넣을 선수, 이제 로테이션상 자 일단 15번 임수혁 선수의 서브군요. 주심이 경기장 정돈 이후에 호각과 함께 2세트 첫 번째 서브 시작되겠습니다. 자, 세트 득실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데 일단 넘겼어요. 공격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강한 공격이 레프트에서 역시 김인혁이군요. 레프트의 리을이 나오기 전에 득점을 마무리 짓는 리그 득점 2위 김인혁 선수. 세팅이 지금 좀 짧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계속해서 임수혁 세팅, 이번에도 거리가 좀 있었는데 쳐내기가 되지 않습니다. 황동선 이어서 강한 점프 쳐내기 득점. 오늘 말씀드렸던 김인혁과 함께 김태환의 득점 라인이 열심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초반 연속 득점 홈팀 과기대학교. 자, 세팅 방향 좋았는데 이번 속공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연이은 속공. 자, 지금 백에서 김인혁이군요. 블락킹 성공 김정민. 자, 김정민 선수 신장 196cm의 센터입니다. 그리고 서브권 찾아온 경기대학교. 2세트 첫 번째 서브 이대원입니다. 플랫 서브 중심이 좀 무너졌어요. 이동 중에 올렸던 세팅 하지만 넘겼는데 다시 한번 레프트 밋밋한 공격이 됐어요. 자, 여기서 네트 오버군요. 자, 지금 패싱 라인인 패싱 더 라인인지 네트 오버인지 정확히 제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만 수비 범실로 스코어가 한 점 추가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그리고 이어서 김태환의 서브. 세팅 방향 좋았습니다만 블락킹이 아웃이 선언되면서 아쉬운 표정을 감출 길이 없는 박현경. 아웃은 맞는데 아쉬워합니다. 지금도 본인들도 뛰는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는데 방향이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황경민의 서브 강한 드라이브가 뻗어나갑니다. 서브 범실 황경민. 여기서 라이트 득점이네요. 오늘 최명근이 참 활약이 좋습니다.
자, 지금 이대원의 세팅 방향이 레프트가 아니라 라이트 비중이 굉장히 높은 오늘 경기입니다. 이대원의 세팅이 정성환과 최명근 쪽이라는 걸 이제 1세트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데뷔가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이번에도 득점이 나왔고 여기서 일단 받아내네요. 넘겨야죠. 디그 그리고 세팅 멀리 봤습니다만 플락이 좋았어요. 다시 한번 이번 랠리 좀 길게 이어지는군요. 김인혁 이번에 좀 길게 빠져나갑니다. 세팅 레프트 오랜만에 박상훈 터치아웃 선행이 득점. 결국 동점을 만드는 경기대학교. 자, 지금도 자, 포메이션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경기대학교가 결국 마무리 득점을 냈습니다. 계속해서 센터 김정민의 서브. 플랫 서브. 세팅 김인혁. 자, 아, 아웃 오브 바운드죠. 천장에 공이 닿았습니다. 아웃 오브 바운드로 득점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인혁의 서브. 올 본인의 세 번째 서브 기회. 자, 아마 강하게 좀 들어가겠죠. 강한 드라이브 디그가 됐어요. 석공 정성환 들어왔군요. 다시 동점. 이상열 감독. 자, 이상열 감독이 저런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뭔가 아직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원래 액션이 크지 않은 감독이신데. 자, 오늘 컨디션이 좀 최명근의 왼손 약하게 한번 그리고 레프트에서 들어왔습니다. 자, 임수혁의 득점이군요. 자, 그리고 이어서 세터 박현경의 서브. 자, 이대원의 방향 백어택! 황경민이 이번엔 백에서. 자, 황경민의 득점포가 지금 레프트가 아니라 백에서 나왔는데 오늘 이대원의 세팅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박상훈. 동점에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득점 기회. 넘어갔는데 판정은요? 아, 내 터치군요. 수비를 위해 이동을 했던 김태환의. 자, 아마 착지 중에 네트 터치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역전을 만들어낸 경기대. 박상훈의 서브를 일단 잘 받아냈고 리시브 이후에 레프트에서 공이야. 두 팀의 스타일이 약간 다른데 이대원은 빠른 타이밍 속공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시간차나 긴 차공 시간을 이용한 공격을 이끌어내고 있는 세터 박현경입니다. 온열 그리고 이번엔 백을 받군요. 자, 최명근의 다시 한번 이어지는 득점. 최명근 오늘 어퍼짓에서 김인혁을 많이 괴롭힙니다. 자, 로테이션상 아마 김인혁과 계속 부딪히는 것 같은데요. 정성환의 서브 약간 위태로웠죠. 레프트 김태환입니다. 그야말로 대포알 같은 스파이크 공격. 다시 동점. 2세트 굉장히 팽팽하게 가는군요. 이대원의 사인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수혁. 길게 빠지네요. 자, 지금 분위기를 가져오는 타이밍의 서브에서 범실이 나옵니다. 임수혁의 서브 범실. 그리고 세터 이대원. 자, 최명근의 사인이 있었어요. 아, 하지만 서브에서 인이군요. 서브 득점 이대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플랫 서브가 마지막에 떨어졌어요. 임수혁이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정적인 리시브 이후에 득점까지.
자, 김인혁이 읽히니까 김태환 방향을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점차, 그리고 좋은 공격을 보여줬던 윙 스트라이커 김태환의 서브. 강한 서브 빠져나가네요. 아, 지금도 토스가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표정의 김영태 감독. 자, 그리고 경기대학교 에이스 황경민. 두 점 차에서 이번에는 루틴을 좀 길게 가져갔던 황경민입니다. 아, 강했네요. 자, 지금도 토스가 좀 뒤쪽으로 맞았습니다. 이상열 감독과 황경민 선수의 모습을 번갈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자, 관중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홈팀 과기대학교 팽팽한 2세트 접전, 동점을 결국 만들어냅니다. 박상훈의 공격이 아웃이 선언됐군요. 앉을 좌석이 없습니다. 중계석 양옆으로 많은 분들이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강탄구의 서브. 안정적인 세팅, 하지만 블락킹 득점이군요. 센터 김용근. 김용근의 블럭 득점. 한 점차 달아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하지만 서브에서 범실. 자, 역시 세트 득실에서 수비만큼 중요한 것은 결국 서브 관한 것인데요. 서브에서 안정감 역시 경기대학교 쪽이 많이 있습니다. 2세트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서브 범실로 다시 동점. 김정민의 서브. 시간차 그리고 아웃이네요. 천혜기가 만들어. 아, 천혜기가 인정됐나요? 자, 수기를 제가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자, 홈팀 과학기술대학교의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 천혜기군요. 네. 자, 일단은 저는 천혜기가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채공 시간이 너무 길었네요. 하지만 천혜기 득점 박상훈. 이번에는 천혜기 득점이 인정됩니다. 긴 채공 시간 박상훈의 백어택 득점. 그리고 오늘 좋은 컨디션의 최명근. 오늘 동점과 역전이 반복되고 있는 경기. 최명근의 왼손 강하게, 그리고 넘어온 공을 직접 마무리하는 박상훈. 자, 지금 레프트 백에서 로테이션으로 앞으로 자리가 옮겨졌는데, 전 위에서 곧바로 마무리를 냈습니다. 한 점차 다시 리드. 강한 드라이브. 세팅 방향 멀리, 그리고 레프트에서 블록이 됐군요. 세팅 조심해야죠. 박상훈 인이에요. 인입니다. 두 점차. 2세트에는 박상훈이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명근 강하게 왼손 세팅 백어택 김인혁. 하지만 아웃이네요. 자, 천혜기가 안 됐습니다. 경기대학교 원정 응원단은 환호의 함성을 지릅니다. 작전 타임 요청. 김영태 감독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스코어가 많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석점차 이번에도 지금 10점대에 들어선 양팀 작전 타임이 나옵니다. 빠른 시간 있었던 작전 타임은 없었습니다만 그 접전이 흐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김영태 감독의 작전 타임 요청입니다. 자, 이 홈팀 과기대 약간 지금 흐름을 내주는 상황에서 서브가 흔들리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2세트의 관건이 서브 범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홈관중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고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다는 표현이 알맞겠습니다. 과기대 선수들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군요. 네, 흰색 풍선 개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니 네, 홈팀 응원 관중들. 자, 지금 저희 중계석 뒤쪽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서서 보시는 분들은 저 빈 곳을 좀 찾아가시면 좋겠군요. 최명근의 서브 범실.
이어지는 공격에서 최명근의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세트 득실하지만 왜 0.9와 3.0인지 하지만 그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는 세터 박현경 편하게 서브 아 리시브가 흔들렸군요. 넘깁니다. 디그 다시 한번 세팅 백어택 황경민 다시 한번 황동선 살려내면서 일단 오버타임 되기 전에 넘겼군요. 그리고 세팅 방향 좋았네요. 앵글을 많이 써봤던 박상훈 랠리가 깁니다. 집중력의 승자는요 블락킹 득점 경기대학교 지금은 집중력 싸움이었습니다. 집중력 싸움 그리고 양팀의 세터 간의 싸움이었군요. 이대원과 박현경 그리고 서브건 박상훈에게 석점 차에서 박상훈의 강한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이번에 토스가 또 앞으로 쏠렸군요. 서브 범실 두 점 차. 자 지금 윙 스트라이커 두 선수의 서브 범실이 나오고 있는 경기대학교 이상열 감독의 표정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박상훈의 리시브 그리고 세팅 뒤를 봤는데 최명근의 공격이 임수혁의 블락을 이겨냅니다. 다시 석점차 15-18 최명근의 왼손에 오늘 경기대학교 스코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2권에 이제 득점자가 없었던 경기대학교입니다만 아 리시브가 연속해서 이 임수혁의 수비 범실이 나오는군요. 김영태 감독 다시 작전 타임 다시 흐름이 넘어갈 위기에 순간에서 김영태 감독의 작전 타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넉점차 15-19 작전 타임 두 개를 사용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번 세트에도 작전 타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임수혁의 리시브가 많이 흔들렸고요. 스텝이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표정. 임수혁 선수 앞선 이 블로킹에서도 앵글을 읽어냈던 각도를 읽어냈던 최명근에게 블록 범실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작전 타임 하나를 썼으니까요. 네, 빨리 머릿속에 지우고 반등의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성환의 서브 세팅 이동 공격이 아니었군요. 디그 다시 세팅 랩트에서 득점. 자 황경민이 편하게 랩트에 떠올랐습니다. 자 블로킹 방향이 일단 이동 공격을 했던 선수들이 많이 치우쳐 있었고 랩트에서 떠오른 황경민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점 차 계속해서 정성환의 서브. 자 일단 세팅이 어느 쪽인가요? 빨리 떠올랐습니다만 아웃입니다. 그리고 아 주심이 선심과 부심을 다시 모읍니다. 천애기가 아니었냐 물어보는군요. 자 천애기일까요? 자 주심의 판단은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천애기 인정을 합니다. 천애기가 인정이 됐어요. 주심은 홈팀의 득점을 인정했습니다. 16-20 자 그리고 반등의 기회 임수혁 빠른 타이밍의 서브 네트 바짝 붙어서 떠올린 공 황경민의 득점. 자 지금은 입맛에 맞는 공이 올라왔던 것 같군요. 자 그리고 이대원의 서브 자 넘겼어요. 아 일으켰군요. 이대원이 디그에 성공했고 라이트에서 최명근 자 지금 선수들 포메이션이 많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만 라이트에서 김태환 다시 한번 마찬가지 레프트 황경민 아 황경민의 득점. 황동선이 대처하기는 힘들 정도로 빠른 공이었습니다. 에이스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황경민 계속해서 2대1의 서브 플랫 서브가 흔들지 못했군요.
백어택 이번에도 티빈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만 다시 강하게 공이 넘어왔네요. 블락에 실패한 경기대. 그리고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 김인혁의 득점 5점 차 17대 22. 자 그리고 오늘 김인혁의 뒷받침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김태환입니다. 김태환의 강한 서브 아웃이 되네요. 오늘이 서브 범실이 발목을 잡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자 그리고 서브를 위해서 투입이 되죠. 이재준 선수군요. 앞선 서브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이재준. 정성환의 자리에 투입이 됩니다. 17대 23. 자 1세트도 18대 25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재준 앞에 서브 잘 떨어졌습니다만 이동공격 랩트에서 김인혁. 자 이번에도 18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18대 23. 자 그리고 강탄구 세팅이 편안하게 이루어졌군요. 김정민과 이대원의 속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라이트에서 최명근. 자 아웃이군요. 편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명근의 공격 시도가 아웃되면서 19대 23. 홈팀 과학기술대학교 2세트는 또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탄구 플랫서브 방향을 멀리 봤군요. 박상훈의 레프트 그리고 천행이 득점. 아웃 오브 아운드가 선언되기 전에 공이 떨어지고 맙니다. 박상훈의 천행이 그리고 세트 포인트 19대 24. 이 세트에는 좀 끈질기게 따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트 포인트까지 그리고 서브권 경기대학교에게 있습니다. 확실히 세트 득실이 좋은 경기대. 그리고 센터 김정민. 아 김정민에게서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양팀 모두 20점대에 돌입합니다. 씁쓸한 표정의 김정민. 아, 김영태 감독도 아마 이번 세트는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이번 에이스 김인혁의 서브가 중요합니다. 이대원 이어서 최명근의 공격이 아웃되는군요. 아 지금 터치아웃이 선언됐군요. 아, 자 이렇게 2세트가 또 종료가 됐습니다. 20대 25 터치아웃이 선언되면서 따라붙던 이 과학기술대학교의 기세가 또 무너지고 마는군요. 2세트 스코어도 5점 차로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일단 선심의 깃발이 아웃이 선언됐었기 때문에 저도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만 5점 차 방문팀 경기대학교가 2세트마저 가져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3세트 이어가겠습니다. 자 3세트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에 위치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홈경기입니다. 하지만 2세트까지 아쉽게 내주면서 마지막 포인트가 또 천혜기가 인정이 됐고 5점차 20대 25로 종료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인데요. 최명근의 공격이죠. 여기서 주심이 이제 천혜기를 선언했습니다. 자 선심들은 이제 아웃을 선언했는데 천혜기가 선언이 됐고 마지막 포인트 최명근이 또 만들어냈군요. 자 2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역시나 최명근의 활약이 좋았고
아쉬운 것은 이곳 홈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서브 범실이 흐름을 가져올 때 놓치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만 이 홈 관중들만큼은 굉장히 신이 나 있는 이곳 진주에 위치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오늘은 이 황경민의 백어택과 랩테스 공격도 물론 살아있습니다. 정성환과 이대원의 속공도 좋습니다만 최명근이 오늘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군요. 3학년생들의 활약 덕분에 오늘도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경기대학교. 하지만 홈팀 지금 김태환의 득점 지원이 있습니다만 김인혁의 공격의 성공률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1세트 이어서 2세트까지의 기록지를 저희가 기록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세트 스코어 2-0입니다. 공격 성공률이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41.67%, 경기대학교가 53.85%로 앞서 있습니다. 자, 리시브 개수에서도 차이가 있었군요. 경기대학교가 13개,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7개. 디그의 개수는 동일했습니다만 세트 득실에서 또 앞서 있었던 경기대학교입니다. 하나 재미난 것은 유효 블로킹은 또 오히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많았군요. 강탄구가 2개, 김태환과 김인영이 각각 1개씩. 네, 임지환 주심의 휘슬과 함께 3세트가 시작됩니다. 자, 주장 이대원이 이어서 서브를 넣겠습니다. 임수혁의 리시브 그리고 이 시간차 아웃이 선언되네요. 천혜기 득점. 럭이 아웃되면서 강한 김인혁의 공격이 또 먹혀들었습니다. 자, 오늘 김정민 선수와 정성환 선수가 센터를 보고 있습니다만 김태환과 김인혁의 강한 공이 때때로 좀 블락을 이겨내는군요. 김태환의 서브 드라이브 제대로 걸렸어요. 이어서 김인혁! 김인혁의 공격이 나온 김에 짚어드립니다만 김인혁의 공격 성공률이 김태환보다 떨어졌던 두 번째 세트입니다. 김태환이 57.14%, 에이스 김인혁이 4개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33.33%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환의 서브 이번에는 역방향을 노려봤습니다만 그 공이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스코어 2-1. 그 서브에 황경민입니다. 2세트에 4득점 성공률 66.67%의 황경민. 자, 리시브 좋았어요. 그리고 속공이 걸리네요. 플락에 걸리고 맙니다. 김정민의 그리고 박상훈의 블로킹. 자, 유효 블로킹 개수가 2세트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한 개 또 앞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세트에도 한 개 차 앞섰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자, 그리고 지금 교체 투입된 선수가 있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백넘버 11번입니다. 자, 벤치에 출발한 이창윤 선수군요. 세팅 방향 속였어요.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김인혁 다시 한번 득점. 자, 지금 오은열의 움직임을 보고 센터를 건너뛰었습니다. 센터를 건너뛰고 레프트에서 공격 마무리를 했던 김인혁의 득점. 이어서 강탄구의 서브. 여기서 박상훈이 오늘 또 레프트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줍니다. 다시 황동선이 교체되어 들어오는군요. 강탄구가 빠집니다. 앞서서 서브가 약간 흔들렸던 김정민입니다. 동점에서 이번에도 서브 범실이 나오네요. 다시 한번 같은 표정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감독도 마찬가지군요. 자, 그리고 에이스 김인혁 1세트에는 9개의 득점을 만들어냈던 김인혁 이번 3세트에도 다시 살아나야 할 텐데요. 강한 드라이브 연이은 공격에서 아쉬운 모습 상체가 많이 젖혀지면서 임수혁의 범실이 나옵니다. 아, 김영태 감독도. 자,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중요한 경기 중 하나인데요. 2위 팀에게 챙긴 승은 또 1승 이상의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경기 랩트에서 다시 한번 천액이 없었다는 판정. 임수혁의 공격 범실 역전을 만들어내는 경기대학교. 그리고 최명근
최명은 1세트 8득점 그리고 2세트에 4득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50% 이상의 공격력이었던 자 판정이 넘어가는군요. 아 얼굴에 맞았어요 김인혁 선수. 아 지금 렌즈가 빠졌군요. 네 얼굴에 맞으면서 렌즈가 빠졌습니다. 결국 작전 타임 요청 김영태 감독 곧바로 김인혁 선수의 안위를 물어보는군요. 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지금 블락한 공이 본인의 얼굴 안면 쪽에 맞으면서 렌즈가 빠졌습니다. 김인혁 선수가 다시 한번 렌즈를 챙겨듭니다만 자 귀가 빨개질 정도로 일단 공에 강하게 맞은 것 같아요. 네. 왼쪽 안면에 아마 공이 왔던 것 같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블락이 곧바로 지금 안면을 향했어요. 네. 왼쪽 얼굴이었군요. 강타함과 동시에 렌즈가 빠지면서 김영태 감독도 이 중요한 자원을 위한 작전 타임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최명근의 공격 서브 높은 타점 이번에 힘을 많이 뺐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을 잘 뺏었군요. 디그가 됐어요. 세팅 석공 마무리. 자 과학기술대학교도 오늘 이 김용근을 이용한 속공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원 정성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형경 김용근 라인도 오늘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3세트의 모습을 드러낸 이창윤 레스업 세팅 방향 좋았군요. 정성환의 득점 네, 곧바로 센터 라인에서 또다시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상열 감독 그리고 박상훈 오늘 참 깨알같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선수죠. 자 리시브는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레프트에서 전방으로 백어택 득점 최명근입니다. 이창윤 선수 자, 이창윤이 이제 박형경의 자리에 투입이 되면서 또 다른 세팅의 전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또 멀리 봤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득점. 자 김인혁이 아닐 땐 또 김태환이 레프트에서 올라가는군요. 서브 이후에 박상훈의 대응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득점 만들어낸 센터 김용근. 자 속공이죠 이번에도. 이번엔 읽어냈습니다. 김태환 라이트에서 살려내기 힘들었군요. 천혜기 득점 한 점차 추격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황경민과 공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용근 자 리시브가 편안했으면 마무리가 또 돼야 되는데 황경민 고개를 갸우도할 수밖에 없는 공격. 그리고 레프트에서 맞받아칩니다만 오은열이 잘 움직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레프트에서 블락에 성공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지금도 강탄구 그리고 임수혁인데 다시 한번 김용근 세팅 방향 속공이네요. 센터에서 속공. 자 아직 조금 안 풀린다 싶으면 정성환을 이용합니다. 김영태 감독도 자 머리가 이제 뜨끈뜨끈해지신 것 같군요. 조금 전 득점 만들어낸 정성환 아 좀 네트에서 거리가 멀었어요. 네트에서 거리가 멀었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네트에서 떨어진 공 아웃되는 공격 한 점차에서 다시 두 점차 다시 한번 정성환 아웃이군요. 서브 범실 자 오늘 서브 에이스 득점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선 한계가 있었죠. 김인혁 선수의 에이스 득점 한계가 있었습니다. 임수혁 이번 서브는 좋았군요. 세팅 거리가 있습니다만 자 이 공 다시 넘어옵니다.
세팅 뒤쪽에서 최명근. 아, 그 전에 휘슬이군요. 수비 범실. 자, 지금 최명근의 공격 이전에 블로킹의 수비 범실이 있었습니다. 이선, 아, 이분들은 또 대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주변 교복을 입은 것을 보니 중고등학생이죠. 아, 근데 임수혁의 서브 범실로 또다시 넘겨주고 맙니다. 자, 흐름을 챙겨올 때 2세트부터의 문제는 계속해서 서브 범실이 나온다는 점. 김영태 감독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한 점차. 세팅 또 멀리 봤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창윤의 세팅 시에 라인을 아마 패싱 더 라인인 것 같은데요. 의식하지 못한 틈에 또 범실이 나왔습니다. 임수혁의 리시브 속공 시도가 있었고 다시 한번 세팅 레프트에서 휘슬입니다. 자, 이번엔 부심의 휘슬. 자, 이번에도 공격 전개 이전에 넘긴 공에서 또 수비 범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격 동작 이후에 또. 자, 보통 저 패싱 더 라인은 공과 관련된 상황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엔 또 서브 범실이 나오네요. 이대원이 서브 범실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김인혁에 이어서 득점 분포가 많았던 김태환 서브 범실 11대 14까지 석점차. 자, 그리고 황경민입니다. 자, 오늘 서브 득점은 없었던 황경민입니다. 강하게 다시 세팅 그리고 백에서 또 오른 김인혁. 하지만 쳐내기가 되지 않았군요. 지금도 네트와 거리가 꽤 멀었던 세팅 그리고 후위에서 떠올랐던 김인혁의 공격이 라인 바깥을 향했습니다. 자, 그리고 황경민 높은 셋 토스에서 강한 서브 그리고 이창윤의 토스를 공격을 이어가봤던 김인혁 그리고 밥받아치는 박상훈 쳐내기네요. 박상훈의 쳐내기 득점. 자, 지금도 10점 차 이상이 났을 때 또 스코어가 벌어집니다. 자, 오늘 선발 출장을 하지는 않았고 박현경 3학년 세터죠. 박현경이 먼저 나왔는데 이창윤 세터가 3세트부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만 표정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자, 5점 차 셧아웃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역시 홈팀 벤치를 저희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태 감독이 박현경 대신에 다시 또 이창윤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다른 전략의 욕심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공격 성공률에서 1세트 52%, 2세트는 41%까지 떨어졌던 홈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그리고 방문팀 경기대학교가 1세트에 58.33%, 2세트는 53.85%를 기록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황경민의 서브 힘을 빼봤군요. 완급 조절 그리고 레프트에서 블락이 됩니다. 다시 한번 방향 속공으로 전환했군요. 레프트 박상훈이 아니라 이번엔 김정민을 이용한 속공. 오늘 이상열 감독은 여러 패턴 조합에서 정성환뿐만 아니라 또 센터 김정민까지 활용되면서 밝아진 표정입니다. 6점 차 11대 17. 황경민 강하게 서브 득점이네요. 오늘 첫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내는 황경민 18번째 득점이 경기대학교 에이스 황경민의 서브 득점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황경민의 서브. 아, 이번에는 범실을 범하고 마는군요. 자, 오늘
내내 좀 서브가 흔들렸습니다만 이번 세트에는 또 좋은 서브를 많이 보여줬던 황경민 18점째 점수를 만들고 서브권이 넘어갑니다. 12-18에서 강탄구의 서브. 아, 좀 힘이 맥이 빠진 움직임이군요. 맥이 빠진 모습에 홈팀 선수들 12-19 7점 차. 콧잔 등에 땀을 닦는 이 김영태 감독의 초조한 모습, 셧아웃의 위기입니다. 김정민의 서브. 자, 이번에도 블락을 자 읽어냈습니다만 김인혁의 공격 시에 또다시 네트 터치가 선호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떠오르는 김인혁입니다만 블락 라인이 점점 더 살아나고 있는 경기대학교. 자, 이번에는요, 아, 터치아웃 선언되지 않아요. 천액이 선언되지 않습니다. 12-21. 자, 지금 경기대학교 이대원 선수를 불러서 주의를 줍니다. 자,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교체되어 나가는군요. 자, 그리고 교체 투입된 선수 이제 김명관 선수입니다. 김명관 선수 2학년입니다. 세터 포지션 신장 194cm 순천제일고등학교 출신 굉장히 장신의 세터입니다. 다시 한번 김정민의 서브. 자, 여기서 레프트 김인혁 이번에는 천애기가 만들어집니다. 터치아웃 13-21. 지금 블로킹 방향을 잘 속여낸 김인혁의 움직임. 김인혁의 강한 서브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레프트에서 박상훈인데 인이 선언됩니다. 13-22. 자, 1위인 홍익대학교가 현재 전승입니다. 5승을 달리고 있는 홍익대를 따라갈 수 있는 발판의 기회, 그 기회를 셧아웃으로 마련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그리고 최명근의 서브 넘어간 공이 아웃됩니다. 자, 지금도 리시브 이후에 곧바로 이창윤이 뛰어봤습니다만 건드린 공이 그대로 라인 밖에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최명근의 서브. 이번에도 리시브는 좋았어요. 먼 방향. 지금도 김인혁의 파이프, 변형된 파이프 공격이었죠. 그리고 뒤이어 백어택이 벗어납니다. 김태환 그리고 김인혁 연이어 날아올랐습니다만 득점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창윤이 빠지고 오늘 선발 출장했던 세터 박형경이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최명근 그리고 세트 포인트. 1, 2세트에서 많은 득점 지원을 했던 최명근입니다만 서브 범신, 세트 포인트에서 서브권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교체 투입된 박형경. 자, 박형경 오늘 한 개의 득점이 있고 1, 2세트를 책임졌던 과기대학교의 세터. 아, 디그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이트에서 김태환 득점이군요. 자, 마지막까지 그래도 집중력 발휘하고 있는 홈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그리고 김태환 오늘 확실히 김인혁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모습. 지금은 또 황경민이 제때 포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정말 팀의 유일한 리베로로서 고생하고 있는 황동선 선수의 모습을 한 번 더 잡아주시는군요. 자, 세팅 방향 그리고 시간차 득점이군요. 마지막 세트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박상훈의 득점으로 15-25군요. 마지막 세트는 점수차가 조금 더 많이 났습니다. 앞서서 이제 쫓아가는 모습에서 이제 수비 범실로 공격을 또 넘겨줬던
경남 과학기술대학교 아쉬운 실책들이 나왔고 이제 범실 비중에서 굉장히 앞섰던 1세트가 좀 아쉽네요. 과학기술대학교가 1세트에 7개의 범실, 경기대학교는 반면에 1개의 범실이 있었고 자 과학기술대학교가 2세트에는 범실 개수 여전히 7개, 하지만 경기대학교가 또 9개로 많은 범실을 기록하면서 5점 차 하지만 또 챙겨냈던 2세트입니다. 결국 자 마지막 세트까지 가져오면서 셧아웃으로 1위권 선두 싸움을 이어가게 된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지금까지 진주에 위치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와서 중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